올한해 KCTV 뉴스를 빅데이터로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한 허은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허 기자, 빅데이터 월별로 분석하셨죠? 네, 2022년 마지막 평일인 만큼 빅데이터를 월별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연초다 보니까 설하고 연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을 앞두고 물가가 올랐다,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오면서 방역이 비상이다, 이런 소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또 당시에 신종 코로나였던 오미크론이 굉장히 공포가 심했잖아요. 네, 2월로 넘어가면 지금과 사뭇 달랐던 당시 분위기가 더 느껴지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스 제목에 확진자, 방역, 검사, 급증, 이런 단어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이 검사는 코로나 검사를 의미하는 거죠. 또 보니까 1,000명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요. 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는 뉴스를 시작으로 일주일 넘게 1,000명을 넘겼다거나 처음으로 하루에만 2,000명대 확진자 발생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보건소가 아예 일반 진료를 중단하기도 했었고 또 3.1절 황금 연휴가 다가오면서 좀 걱정했던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아시다시피 2월은 28일밖에 안 되지만 누적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3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 4.3을 앞둔 달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좀 4.3이 많이 언급되기 시작하네요. 네, 김수현 앵커가 4.3 유족들의 호적 불일치 문제를 다뤘던 기획뉴스 뿌리도 한몫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 수를 보니까 이 전달에 비해서 유독 기사가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당시 예비 후보들의 공약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보시다시피 기사 수가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이 흐름은 6월까지 이어지는데요. 4월 보시면 네, 맞대결이라든가 후보, VS 이런 단어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5월 들어서는 교육감, 도지사, 지지도 이런 단어가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 도지사보다 교육감의 빈도수가 더 높은 건 뭔가요? 예상치 못했던 수치였는데요. 다시 기사들을 조금 살펴봤더니요. 당시 교육감 선거는 보수 후보 단일화라든가 본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면서 교육감이라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도 선거 관련 키워드가 제목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흐름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7월에는 어선과 화재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네, 평소에도 기사에 많이 쓰이는 단어긴 한데 이때 빈도가 유독 높았던 게 이 성산항하고 한림항 화재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8월 달입니다. 앵커께서는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십니까? 이 후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근데 이때는 그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지난 이제 한참 좀 지난 시기잖아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단어가 나온 거죠? 네, 저도 분석하다 보니까 아 이거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기사를 좀 다시 살펴봤더니 도지사가 임명한 정무부지사와 양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네, 9월은 한눈의 느낌이 옵니다. 이 태풍 힌남노가 당시에 왔었잖아요. 당시에 역대급이다, 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뉴스들 전해드렸었는데 허 기자는 그때 현장에 나가 계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생중계로 태풍의 생생한 상황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송악산 인근에서 아침 첫 뉴스부터 중계를 했었는데 비바람이 매우 거셌던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또 저녁에는 서귀포항으로 자리를 옮겨서 높은 파도가 세연교와 새섬을 넘어오는 장관이라기보다는 조금 두려운 장면들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늦었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TMI가 될 수도 있지만 태풍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좀 몸져 누웠습니다. 이어서 10월 달 살펴보면요. 10월 달에는 가을이 제목에 많이 등장했고 네, 11월에는 본격 수확철을 맞은 감귤의 언급이 많았습니다. 네, 12월에는 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12월에는 폭설이 내리고 추운 날씨를 표현하면서 꽁꽁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네, 꽁꽁. 올해 12월이 유독 좀 춥긴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꽁꽁보다는 모두가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